우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또 태국 힙합씬에 괜찮은 뮤직비디오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원미래 Can't Stop Me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을 했고, 이번에 촬영할 비디오는 아주 영혼의 파트너가 된 듀오입니다. 예, 스프라이트와 가이지지가 협업한 뮤직비디오인 퓨퓨가 업로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이걸 보려고 그래요. 프로듀싱은 뭐 어김없이 니노가 만들었고, 이 곡도 보면 모바일 게임 프리파이어의 프로모션 성향이 있는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많은 태국 래퍼들과 프리파이어가 콜라보한 비디오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뮤직비디오 본 것만 한 수십 편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게임이 태국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게임인가 봐요. 한국에서는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게임은 아닌데, 어찌 됐든 예, 이 피우피우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을 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우피우는 뭔가 장난감 총이나 광선총 같은 거 쏠 때 그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가사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자들,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그 심장에다 피우피우 쏜다, 약간 이런 내용들도 있고 가사가 굉장히 상큼하고 재밌습니다. 스프라이트와 가이지지가 공존의 히트곡들을 내고 진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두 사람이 뭔가 이런 영혼의 파트너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 이제 딱 보면은 약간 하나의 팀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와 가이지지가 협업한 퓨퓨입니다. Yo, can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되게 사운드 자체가 뭔가 스쿨 라이프도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좀 유쾌한 느낌이 나죠? 음흠. 아, 되게 두 사람이 그냥 나는 이렇게 보기만 봐도 그냥 되게 웃음이 나와. 유쾌해. 되게 좀 음악 들으면 막 긍정 에너지, 막 엔돌핀 같은 거 막 생겨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좋죠? 그 삐우삐우삐우라는 소리가 되게 여기서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 예, 약간 스프라이트 보면 왜 미국에도 옛날에 굉장히 막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랩스타가 된 래퍼 있잖아요. 릴 바와우라고 불렸던 래퍼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보는 것 같아. 그 재기발랄아? 아, 가이지지는 약간 벌스를 들으면 매운맛이 생각나. 그냥 매워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에는 아무래도 펍지,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프리파이어를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 아까 그 총이라는 아이템이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었구나. 아, 사람
사람들한테 총을 잘못 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두 사람한테 사랑에 빠지는 그 상황이었구나. 약간 스프라이트는 약간 그 변성기 올 것 같은 소년의 목소리고 가이지지는 약간 좀 매콤한 느낌으로 막 랩을 하니까 되게 재밌어. 확실히 이 두 사람은 어두운 음악보다 뭐 이렇게 좀 밝고 막 즐거운 음악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제 보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쵸? 아, 좋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힘이겠죠? 되게 좀 유쾌하고 긍정 에너지를 이렇게 막 뿜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들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안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역할이 딱 맞는 것 같아. 밸런스가 있어 보이죠? 은근히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에는 막 보면 좀 약간 틴 래퍼들이 스쿨 라이프를 막 보여주는 그런 힙합 뮤직비디오들도 많았거든요. 그 나름대로 멋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비디오를 보기가 은근히 힘든 거야. 근데 딱 여기는 내가 뭐 멋있어, 내가 잘 나가, 약간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딱 그 나이대에 맞는 약간 풋풋한 느낌의 비디오라서 그런 비디오를 또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보기가 좋다는 거지. 그리고 니노가 즐거워지는 음악을 만든 느낌이랄까? 예. 네, 그냥 듣기만 들어도 왜 즐거워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오늘 왠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 저는 이런 바이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프리파이어 프로모션 송의 음악이지만 저는 그 프리파이어 콜라보한 그런 힙합 태국 래퍼들 곡들 중에 괜찮은 곡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듣습니다. 이 곡도 아마 저는 자주 들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